도형 감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라 그런지 이제 공간 감각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 공간 감각적인 걸 어떻게 얘를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줄까 했는데 맥포머스 같은 경우는 입체적이어서 아이가 그거를 활용하고 풀어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어려서부터 타고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수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느꼈어요. 특별하게 도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어도 맥포머스의 도형 전개를 이용했더니 스스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3D 입체 도형을 만들어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과 창의력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